차경 심신야 대중심 가량 유언대 법사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날씨도 청량한데, 이 해덕사에 또 하나의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불사가 있어서, 한번 배를 타고 또 저기 항구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왔는데, 10여 년 지난 지금에 다시 와보니까 그동안 나무도 아주 많이 자랐고 길도 찻길이 닦여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배로 왔는데 오늘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또 오다 보니까 이 거가 대교가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이제 개통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해덕사의 그 스님과 주지 스님과 그리고 신도인들의 그동안의 정성과 공덕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세월이 감으로 해서 또 이렇게 큰 그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만물이 저렇게 결실을 맺는데 우리 불자들은 신심과 원력으로서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불사를 해서 점안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절도 알맞게 이 자리에 참 알맞게 아담하게 잘 지었고 거기다가 부처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그동안 이제 태화가 없다가 이제 그 법당을 완성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태화까지 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후불 태화를 이제 모셨는데 대개 부처님 불상을 모시면 그 뒤에 이제 그림으로서 또 장엄을 하는 그림 부처님 후불 태화를 모시게 되고 또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절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장인들을 모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화엄성중 신장평화를 또 오늘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산신평화를 또 모셨고 용왕평화도 모셨습니다.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당연히 용왕을 모셔야 합니다. 풍우가 잦고 태풍과 비바람이 많고 또 아직도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인 까닭에 당연히 용왕평화를 모셔서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드리고 때로는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와 보면 이 절의 위치가 한 산중입니다. 또 아주 충분한 산중으로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산신태화를 모시게 됐고 또 독성태화까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이렇게 이제 다섯 종류의 필요한 태화를 다 모셨는데 참으로 주지스님과 그리고 여러 도와주는 도반 스님들 일례하는 스님들 무엇보다도 이전에 다니시는 동참하신 800여 신도님들의 그 정성이 너무나도 고맙고 참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뭐 용왕 앞에나 어디 갈 일은 없겠지만 설사 용왕 앞에 가고 산신 앞에 가고 저기 또 지장전에 모셔놓은 그런 그 저승사자 앞에 가더라도 아주 당당하게 나는 사찰에 이러이러한 인연을 지었노라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평화를 모시고 그리고 신중평화를 모시는 이러한 일에 나도 동참했노라 하는 그런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실이지만 가을에 거두는 모든 곡식이 그렇듯이 곡식은 하나의 결실이지만 또 그것은 다음 생에 다음 해에 필요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복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 이 복덕이 하나의 또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은 다음 생의 아니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근래는 또 그 시간이 옛날 같지 않아서 과보도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결실도 빨리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아니면 뭐 멀지 않아서 보다 더 깊은 신심을 일으키고 정말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고 거기다 더하여 부처님을 만난 이 아주 훌륭한 그 공덕과 인연을 한껏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그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큰 복을 짓는 씨앗이 돼서 더욱더 부처님과 인연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이 인연이 크게 공덕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흔히 그 저만 의식에 하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그 저만 의식의 서두에 아주 중요한 법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급여 비구 보살행이라 또는 비구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보살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나의 모습도 만들고 독성의 모습도 만들고 부처님 모습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기로 하면은 무슨 불보살만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각가의 마음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나 돼지의 모습도 만들 수가 있고 저 물고기의 모습도 만들 수가 있고 코끼리의 모습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면 천두수각이나 만 가지 얼굴, 천 가지 얼굴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양문홍기 일반향이라 만약에 그 향기를 맡아 보면은 똑같이 전단향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본문이 우리 정만의식에 있습니다. 아까 법주스님이 그 연불 하는데 내가 마침 들어서자마자 그 연불을 그 엎드리더라고요. 아, 참 바로 저러한 이치구나. 우리가 모두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태화를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저만의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 각각이 예를 들어서 스님이 된 사람도 있고 스님 중에서도 뭐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또는 뭐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온갖 모습을 우리가 이 순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모두들 참 주인공이라고 하는 불성자리는 그건 부처님의 성품자리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의 성품자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스님 속인 이런 분별이 전혀 없이 똑같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불성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이치대로 일상생활에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또 거기 더하여 태화를 모시고 온갖 여러가지 필요한 중생근기에 따라서 알맞는 태화를 모십니다. 용왕제를 지낼 때는 용왕태화에게다가 예를 올리고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산신태화에게 예를 올리고 나하님에게 할 때는 나하님에게 신장님에게 불공을 드릴 때는 또 신장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84,000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런 84,000 방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또한 근기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근기 따라서 뭐 용왕불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왕불공을 산신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산신기도를 또 신중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중기도를 주불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불기도를 모두가 이렇게 각각 인연 따라서 취향 따라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복을 짓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기도를 올리고 복을 짓는 그 내 주인공 뭐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또 저 밑에 가서 고기를 잡든 뭐 배를 몰든 또는 뭐 시내에서 상업을 하든 무슨 업을 하든 간에 하고 있는 그 참 주인공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단나무를 가지고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었지만 그 근본 전단나무의 향기는 변함없이 똑같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별의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참 사람자리 그것을 이제 불성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불성자리에는 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같이 평등한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궁극에 가서는 그러한 가르침 저희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실천행을 우리가 몸소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드리고 공덕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문으로서 아니면은 책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보살행을
특수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어서 참으로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주지 스님이 동참하신 신도님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보따리 속에는 이 보천산무라고 하는 증엄 스님이라고 하는 대만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증엄 스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제가 평소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그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보따리 속에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스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스님인데 병원도 많이 지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양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뭐 언제 태어났고 누구인데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선방에서 얼마나 참선했고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스님의 양력을 열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천하에 나에게는 세 가지가 없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없기를 기도하고 세 가지가 없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내 정신이고 내 양력이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하에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한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참 대단한 마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 많습니다. 별별 미운 사람 많아요. 나를 해코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정치를 잘못한 사람도 참 밉고 온갖 부정부패가 저질러가지고 신문지상에 나고 TV에 뉴스에 뜨고 그러면 나하고 평소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미워요. 그 순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내가 천하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고 바란다. 정말 그 스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그 스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마음 그대로고 부처님 마음 그대로입니다. 또 두 번째,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없기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없기를. 이 스님은 숱한 불사, 한 40여 년간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별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했는데 왜 사기꾼이 없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속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불사, 큰 병원을 6개나 지었어요. 대만에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뭐, 절 할 것 없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교화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정말 믿지 못할 사람도 많이 만났겠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속여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다지고 또 다지면서, 자신의 그 자비심을 키워가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눈앞에서 뻔히 속이고 사기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 믿고 또 믿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었을 때 그 사람은 본심으로 돌아오리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끝까지 믿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스님입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 그대로예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이 어떤 부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지장보살님이 어떤 부위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여기 오늘 모신 온갖 성인들 평화가 있는데 그 성인분들은 어떤 부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관세음보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랴? 어찌 지장보살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랴? 어찌 부처님을 따라갈 수 있으랴? 그러는데 따라갑니까? 이 따라가는 스님이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아무리 사기치고 잘못하고 뭐 그렇게 돈을 떼먹고 그렇게 해서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그 스님 앞에서는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없습니다. 내 사람, 네 사람도 없어요. 내 가족, 너 가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여럿이 놓은 어머니 마음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어디 와서 나쁜 짓을 해도 그 어머니는 용서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어머니만은 자기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설명하고 지장보살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일이지 우리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야. 실제로 살아있는 스님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교회가 없어서 그냥 맨 땅에서 예배를 보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범인으로서. 큰 기독교니 불교니 이런 그 분별심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분별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기독교도 믿을 수가 있고 천주교도 믿을 수가 있고 무슨 무당도 믿을 수가 있고 불교도 믿을 수가 있고 산신도 믿을 수가 있고 그 인연 따라서 자기 그 어떤 그 취향 따라서 기독교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뭘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교회가 없어서 땅에다 모여가지고 그냥 밖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그 스님 마음이 오직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서 도저히 못 참고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른 우리 알량한 우리의 분별심으로 생각하면 왜 불교 믿는 사람이 그것도 스님이 교회를 지어주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이 정엄 스님의 이 훌륭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충격 한번 받는 거 이것도 큰 복입니다. 아 정말 그 우리는 그 알량한 그런 이해관계 좋은 이해관계 가지고 그저 네 사람 내 사람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잘한 사람만 그저 오냐 오냐 하고 하는 그런 그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평생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 스님처럼 실천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건 그 스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더라도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스님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감동 이런 감동 한번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우리 가슴 속에도 정화가 됩니다. 분별심이 정화가 되고 너다 나다 하는 그런 차별심이 정화가 되고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내치려고 하고 나 가까운 사람만 감싸려고 하는 이런 분별심이 정화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이 옵니다. 한번 생각만 그렇게 해도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정말 복이 옵니다. 정말 참 대단한 분이죠. 뭐 경전에 있는 이야기 같으면 아, 그 경전에 있는 소리고 무슨 관세음보살 이야기고 지장보살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시대 지금 74신가 되는 스님입니다. 살아있는 스님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그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TV라고 그분이 또 대만에서 TV 그 불교 TV가 두 개를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방송국을 하나 또 세워주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일반 신문에도 다 나서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매일 그 스님 법문 10분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스님 음성을 듣고는 대만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음성만 여러 수십 번 듣습니다. 말 못 알아듣고 밑에 자막은 물론 나옵니다만 아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면 바로 저런 음성이겠구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세음보살이 참으로 계시다면 바로 저 음성이겠구나. 그 음성 속에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음성 속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사랑하겠다 이거. 천하에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믿겠다. 천하에 있는 사람 모든 내가 용서 다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에게다가 교회를 지어줬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제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이런 스님처럼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아, 참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 그 족지 좁은 속에 이제 좀 허물어버리고 좀 마음 툭 펴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남 미워하는 그런 생각 좀 갖지 말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믿고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정말 여기 이제 우리 성인을 오늘 많이 모셨어요. 우리 모든 인연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뒤에 부처님 탱화를 모시고 신중 탱화를 모시고 용왕 탱화를 모시고 나한 탱화 독선 탱화를 모시고 산신 탱화를 모시고 그 성인들은 경전에 나오고 책에 나오는 그런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중생들에게 베푸는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좀 아득하고 멀리 있는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중생에게 베푸는 그런 그 위실력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모셔놓은 이 성인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비록 나무로 모시고 철로 모시고 저기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모셨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성인의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의 그 성스러운 마음을 본받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무슨 오늘 모신 온갖 성인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성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계시는 TV만 틀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로 내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정말 관세음보살 설명 듣고 나는 그렇게 감동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이야기 듣고 그렇게 감동해요. 그리고 그 스님 양력, 그 스님 행적을 그냥 읽고 또 읽고 그 스님 책이 나왔던 거 무조건 다 사가지고 그냥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께 조르고 관세무사를께 매달리고 지장무사를께 매달리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차츰차츰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우리도 지장무사와 같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가을에 모든 산천초목은 결실을 거뒀듯이 우리도 부처님 전에 이런 훌륭한 불사를 하면서 훌륭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해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성인의 위대한 행적과 또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스님의 실질적인 그런 훌륭한 그런 그 행적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러한 경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맺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어난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슴 가슴에 품고 모두들 다 같이 큰 작복의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원 부패 오신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 훌륭한 인연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